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대장동 일당과의 거래,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절반 금은 것인 줄 몰랐느냐?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원래는 그 금액이 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뒤집는다고, 자, 그 김만배와 권순일, 이 재판 거래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나갔어. 그래서 428억 원이 남았고, 이 428억 원이 바로 대장동 저수지고, 바로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유동규가 지금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오늘, 자, 여기 이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유동규가 정진상이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의 이 책에 따르면은 정진상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아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 자금 20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김만배로부터 20억을 요구하는데 5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 원을 전달했다. 나중에 또다시 대선 자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대장동 일당 사이의 거래. 자, 이 정진상은 기본적으로 자,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재명의 지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유동규 씨가 하나둘씩 밝히고 있는 이 내용들은 유동규 씨가 자신의 펴낸 책, 바로 당신들의 댄스에 들어있는 책 내용들입니다. 이게 28일 날 책이 시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엊그제도 이 내용을 일부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 내용도 보면, 자, 대장동의 이 김만배가 재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권순일에게, 자, 그래서 이 약을 썼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를 통해서 약을 썼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가 재판 거래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김성태가 또 개입을 해서 돈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당사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쌍방울이나 대장동이나 또 성남 FC, 자, 이거 혐의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 지금 여기, 자,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자, 여기 돈을 주거나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혐의가 추가되면, 이재명은 물론 이건희와 여기 돈을 준 사람들 또는 돈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 알려진 것, 그동안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심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자, 거기에 이 유동규 씨의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그동안 녹취록 외에 또 다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술술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 씨 책이 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그야말로 커다란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동안 유동규 씨의 진술은 대장동 재판 등등 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배당의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자,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더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동규 핵으로, 당신들의 댄스라는 책에 보면, 자, 정진상은 2020년 10월 달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의 경선으로 나섰을 때, 그때 유동규에게, 자, 김만배로부터 20억 원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 문장을 보면,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김만배로부터 20억 원을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가 5억 원을 건넸다고 유동규는 책에 적었습니다. 자, 이 책은 28일 날 바로 시중에 정식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유동규는 또 정진상이 2021년 2월에도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 김만배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에게 약정한 대선 자금이 본래는 천억 원이었지만,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법을 뒤집기 위해서 지출이 많아지면서 428억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을 뒤집는데 천억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줄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썼을까? 자,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50억 클럽 외에 또 다른 법조인들,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 재판을 뒤집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지출이 많아지면서 428억으로 줄어들었다. 자, 이러니까 뭐 한 7번으로 줄어들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뭉치 돈이 빠져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50억 클럽. 자, 이 명단도 한 6명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또 다른 로비 자금이 많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장동 사건이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자, 거기에 경기경제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왜 그 당시에 주요 일간지들, 방송사들은 이 대장동 사건이 그 지역에서 솔솔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나중에 김만배가 주요 언론사들, 기자들에게 뭐 돈을 꿔줬다 이래갖고 뭐 억 단위도 주고 천 단위도 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거 왜 지금 이 대장동 자금 428억 원, 원래 이 덩치가 컸는데 여기가 언론과 관계와 정계와 자, 이 로비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저수지의 돈은 김만배가 있다. 김만배가 있다. 그러니까 대장동 저수지 돈은 김만배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428억 원의 행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워낙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는 자,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뭐 감옥 좀 갔다가도 풀려 나오고, 자, 그리고 이 사면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 뭉치 돈을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 이재명도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이 돈. 자,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와 이재명 이 사이가 돈으로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재판을 뒤지는 과정에서 권순일에만 돈을 줬을까. 자, 원래 이 전원 합의체가 13명인데 7대5로 뒤집어진 겁니다. 재판이. 그러면 이 7명, 5명은 반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뒤집는데 7명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로 돈을 가지 않았을까. 자, 이런 온갖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의지를 갖고 하면은 대장동 사건은 뿌리가 더 깊게 저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의 증거로 사용된 전말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가 경기도의 성남, 이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보여준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고, 자, 이게 지금 거의 재판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앞두고 이 정진상의 전화를 받았다고 책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에 따르면 정진상은 오늘 정보인데 정영학이 녹취록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을 갖고. 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다 폭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기도청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요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쪽에서 대장동 관련 뭔가 터뜨리려고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전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자, 그러니까 이 최재경도 자기들은 현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재경, 김수남 전부 다 같은 역계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거기에도 곽상도까지, 그리고 박수영, 박영수죠. 박영수 특검까지.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관계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외에 또 다른 인물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니엇니엇 아주 천천히 하지 않았을까. 자, 그 검찰 선후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검찰총장을 했던 김수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재명 사건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뭔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져 있는 것도 뭐 이재명 사건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 자, 그래서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송경호를 인사조치를 하라. 자,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원석은 기본적으로 송경호의 한 두의 선배고, 그리고 이원석 고향은 호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대충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검찰이 최근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내용도 책에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자 이재명의 자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자 비타 500 음료 박스를 들고 자 권순일을 8번 찾아갔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김만배로부터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에게 로비했다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 자 이 백종선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입니다. 자, 이 백종선으로부터 똑똑히 들었다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순일에게 약 쳐놨다 하는 말이라는 구절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약 쳐놨다. 자, 이거는 스카이 데일리가 자, 그저께 보도했던 내용고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가 듣고 알고 있는 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 이재명에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검찰도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유동규 입으로 대해서 나오는데 왜 이런 수사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 그래서 검찰은 봐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박영수도 그리고 김수남도 다 윤석열 또는 한동훈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를 해서 박영수가 구속되거나 자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 또는 천천히 가고 있다 아니면 자 소극적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철저한 수사. 자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검찰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자 이재명 중심 인물들에 대한 아주 확실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 사건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또다시 이 대장동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외에 새롭게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